예, 이번 키워드 강아지 매물입니다. 말 그대로 살아있는 강아지가 국내 한 오픈마켓에 매물로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는 소식입니다. 예,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한 오픈마켓에 올라온 강아지 판매 글로 시끄러웠습니다. 생후 1일에서 45일간 강아지는 11만 8,200원, 그리고 오른쪽 중대형견은 15만 1,200원에 판다고 돼 있죠. 또 상세 페이지, 반려동물 탁송 방식이라면서 강아지를 운송 상자에 넣어서 택배로 보낼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 글을 본 누리꾼들, 동물 판매업에 등록은 돼 있나, 택배로 배송된다니 강아지도 생명이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일각에선 한국어 설명이 매끄럽지 않다면서 구매 대행 판매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쇼핑몰 상품을 긁어온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. 판매자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자 오픈마켓에 올라왔던 이런 판매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.